공원에 있는 비둘기들이 다들 여자 비둘기임이 틀림없을 것 같아요. 정말. 저는 우연히 스쳐듣는 빌리 씨의 노래를 듣고 나를 이렇게 끌어당겨서 빨려 들어가듯이 그 음악을 들었었었는데 얘네들이 지금 이 목소리에 지금 온 사방에 비둘기예요. 네. 한참 빌리 어쿠스틱 좋아할 때지. 네, 한참 좋아할 때죠, 빌리 음악을. 사실은 노래하는 거 들으면서 너무 로맨틱하다. 그리고 이 목소리에 이런 가사와 멜로디를 만들어내는 친구라면 연애의 선수? 연애를 선수. 엄청 많이 해봤나? 이런 느낌도 좀 들었어요. 실제는 어떻습니까? 연애를 굉장히 많이 해보지는 못했고요. 네. 정말 제가 제 그 앨범에 있는 모든 것들을 경험으로 경험이죠? 다 만든 거라면 제가 정말 엄청난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강렬했던 순간들이 한 다섯, 여섯 가지? 정말 힘들었던 이별의 순간, 정말 기뻤던, 정말 첫눈에 반했던 순간, 뭐 이런 것들이 여러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만약에 뭐 곡을 써야 될 때 가끔씩 꺼내보면서 이제 그때 생각들을 좀 떠올리는 스타일이에요. 안녕. 안녕. 너도 빌리 팬이구나. 죄송합니다. 이제는 빌리의 시대가 온 거죠. 자, 그러면은 네. 군대 다녀오셨나요, 혹시? 네, 군대 다녀왔습니다. 혹시 군대에서 왜 흔히들 겪는 고무신 거꾸로 신는 그런 일 당해보셨습니까? 물론 이제 군대에서 여자친구와 이별을 한번 했었어요. 아, 군대에서 만난 여자친구와? 아니요. 아니죠. 그럼 아니죠. 그러면 감성이 깨지고요. 군대에서 만나진 않았어요. 군대에서 이제 이별만을 경험했었는데, 아, 네. 뭔가, 지금 생각해보면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다라는 거 얘기는 어떻게 보면 좀, 분의 변신만으로만 이루어진 것 같아서 좀 안 좋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아웃 오브 사이트, 아웃 오브 마인드. 네, 그런 게 많이 컸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또 군대에 있기 때문에 불안했던 그것도 있고 해서 한 사람의 잘못이라고 하기에는 그게 서로의 잘못이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지금은 들고요. 네. 그래서 헤어졌던 친구가 있는데 사실 군대에서 헤어지면은 특별 관리가 들어가거든요. 네, 군대에서는 이제 여자친구랑 헤어졌을 때. 네, 그때는 간부님들이나 그 선임들의 특별 관리가 들어가요. 와,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요. 굉장히 잘 보살펴줘. 굉장히 잘 보살펴줘. 사고라도 일으키지 않을까봐. 네네. 아, 사고라도 일으킬까봐 굉장히 저희를 보호해줬는데 그때 저한테 뭐 하고 싶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저는 그때 갑자기 피아노를 너무 치고 싶더라고요. 피아노를 잘 전공도 아닌데 피아노를 치고 싶습니다. 아, 군대에 피아노가 있었는데? 네, 제가 군악대 출신이요. 아, 너무 다행이다. 그거. 다행히 저를 원래 혼자 잘 있게 안 하거든요. 군대에서는 혼자 잘 있게 안 하는데 야, 이별 후에? 네, 잠깐의 시간을 줬어요. 그래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시간을 줬는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작곡을 한 것 같아요. 그 노래 제목은? 그 노래 제목이 한참을 말합시다는 곡입니다. 한참을 앨범에도 수록되어 있는 곡 아니에요? 네, 앨범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정규 1집 마지막 트랙에 들어있는 곡입니다. 그 여자분 다시 만나고 싶습니까? 지금은 괜찮습니다. 괜찮다고 하십니다. 네, 그냥 좋은 추억으로 기억하고 싶어서. 건강하게 잘 지내십시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행복하실 거예요. 그럼요. 네.